Let's go. 안녕하세요. 코트라의 운전 과장입니다. 지난 2편 재밌게 보셨나요? 초미의 관심사 이번 CES에서 개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참여 기업 수가 가장 많았던 한국.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이번 3편에서는 코트라 통합 한국 간 참가 기업들을 본격 파헤쳐보고 우리 기업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또 뛰었던 코트라의 생생한 지원 현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기업들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CES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혁신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 혁신상은 독보적인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보여준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일반 및 최고 혁신상으로 나뉜답니다. 올해는 28개 부문에서 총 500개에 가까운 수상작이 나왔는데요. 삼성, LG를 비롯한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무려 180여 개의 혁신상을 휩쓸며 글로벌 기술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떨쳤습니다. 그 중에서는 코트라 통합 한국 간 기업들도 10개나 포함됐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혁신상의 명예를 얻었는지 함께 한국 간 부스로 가보실까요? 국내 여러 기관들과 손잡고 코트라가 운영하는 통합 한국 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랑, 파랑, 빨강이 어우러진 직관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부스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기술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우리 한국 간의 혁신상 수상 기업들을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기업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음악 상품을 제시한 버시스를 소개합니다. 단지 음악을 듣는 것뿐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티스트를 만날 수도 있고 사이버 공간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아이템들을 모아서 자기만의 음악을 다시 리크리에이션 할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음악 상품이 단지 음악만을 녹음해서 들려줬다면 지금 저희는 메타버스 시대의 음악 상품은 아티스트의 그 음악 세계가 구현되어 있는 가상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권한을 유저에게 주는 것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정의를 한 거죠. 이번에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오디오 기술을 선보인 가우디오랩 나와주세요. 음량 정교화라고 해서 컨텐츠 간의 들쭉날쭉한 볼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술이에요. 아주 큰 소리를 듣게 되면 청각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기술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스페셜 오디오 기술을 경량화해서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번에 두 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AI로 음원을 각 분리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어요. 이를 메타버스라는 공간 음향이 꼭 필요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의료업계 영상물 분류 작업에 혁신을 불러온 F&D 파트너스를 만나보시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굉장히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촬영된 영상을 이후에 분류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시스템이 최대 96%까지 절감하는 솔루션으로 병의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 제품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이 이제 병원에 있는 정보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이제 가슴, 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설정된 요 로케이션 정보를 가지고 촬영에 마치면 이 저희가 그 의료 영상 정보 서버로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조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요즘 긴급 상황 대응 용품을 선보인 샤픈코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트리토나 M2라는 제품으로 이번 혁신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긴급 상황에 대응을 하고 또 시큐리티 기능과 소방 화재 감지 기능이 같이 탑재된 기능인데요. 기존의 감지 센서들이 오작동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저희가 4년 8개월 동안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화재나 범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국 제품들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바이어들이 많은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양질의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여기 한국관에 참여한 게 굉장히 다행이다,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아기 침대로 시선을 사로잡은 엠마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저희가 혁신상을 수상한 아기 침대이고요. 이제 인공지능하고 IoT 시스템으로 동작이 되어지고 있고 아기가 울었을 때 울음소리를 모니터링해서 배가 고픈지 졸린지도 부모님께 이제 알려드리는 기능이 있고요.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심장박동이라든가 스트레스 레벨들을 모니터링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센서들 기반으로 온도, 습도, 공기 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고요. 네. 작년 CES 이제 혁신상을 받았을 때부터 관계를 하는 기업하고는 이제 구매 협약까지 사인이 끝났고요. 연간 한 60억 규모로 지금 5년 동안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 간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피 진단 솔루션을 선보인 아람 휴비스를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어떡해. 안 좋을 텐데. 이거요. 네요. 헤어 로스요? 네. 전혀 안 좋아요. 감아야 되는 정도? 아, 그러면 위에 올라온다라고 생각해요. 뭐 뾰루지 보시면서 이게 그 육안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보았던 되게 깨끗해. 조리하셨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깨끗한 편이죠. 막 각질도 없으시고. 오, 다행이다.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네, 뒤쪽은 잘 안 감으셨나요? 아, 여기 물이 약하더라고요. 아, 수압이. 수압이 잘못했네. 네, 너무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뭐 남았어요?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네. 좋으신 편이에요. 아까 굉장히 말씀드릴 거랑 같이 지금 이제 제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은 AI 스캘프 그레이더라고 하고요. 고객님의 두피를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진단을 해주고 맞춤 화장품, 샴푸, 세럼을 제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좀 신기해하시는 반응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바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계셔서 저희가 빨리 좀 미국 진출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기업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코트라의 지원 현장도 함께 살펴볼까요? 코트라는 2000년 CES 최초 참가 이후 한국관으로 올해 24번째 참가하고 있는데요. 한국관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전시 참여와 마케팅, 바이어 발굴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계 사업도 함께 준비해 기업들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막 전날 한국관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CES 주최기관인 CTA의 연사를 초빙해 올해 기술 트렌드를 훑어보는 사전 간담회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You have the attention of the whole world here. It's the global stage of innovation. And we'd enjoy to have you at the show next year to join in and get seen at CES.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멋진 한국관 부스가 셋업되었습니다. 중심부에는 피칭 무대와 네트워킹 공간도 마련됐고 바이어 안내뿐 아니라 각종 소통과 문제 해결까지 지원했던 안내 데스크가 든든히 자리를 지켰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준비한 CES 연계, K9 스타트업 피칭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네로라는 벤처 캐피털과 여러 투자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피칭에서부터 자유로운 네트워킹까지 이어져 그 열기가 후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K9 행사에 참가한 우리 스타트업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칭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데모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들을 좀 더 자주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이벤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CES 한국관을 담당하신
코트라 LA 무역관 고동현 팀장님의 현장 리포트로 마무리해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바이오와 투자가들이 우리 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저희 코트라도 우리 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ES 특집 3편에 걸쳐 기술 트렌드와 현장 모습까지 골고루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트라와 함께해 주세요.